TV의 TV. 픽토소프트가 2D 횡스크롤 액션 RPG 그랑에이지 M 소울 슬래시 사가 2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그랑에이지 M은 2D 그래픽으로 구현된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펼치는 화려한 액션 RPG인데요. 오토플레이가 아닌 수동플레이를 통해 유저의 직접 컨트롤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배경, 각종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던전 등 풍부한 컨텐츠와 역대 최고 수준의 조작감, 고유의 속성과 능력치를 가진 카드 5장의 스킬을 연속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공격 패턴인 소울아트를 통해 화려하고 통쾌한 액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랑에이지 M은 PC 온라인 게임 그랑에이지의 IP를 활용한 소울 슬래시 사가 1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전작인 소울 슬래시 사가 1은 출시 당시 국내 T스토어 1위를 비롯해 일본 구글 플레이 1위, 미국 구글 플레이 9위 등 100여 개의 국가에서 인기를 누린 바 있어 이번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시킨 액션성을 위해서 그 전투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더 추가시켰고, 시리즈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울아츠 자체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캐릭터 스킬에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더욱더 그 자신만의 콤보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재미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1대1, 3대3 등의 실시간 PVP는 물론 다양한 파티 플레이, 레이드, 비치 발리볼, 폭탄 돌리기, 낚시 등 풍부한 콘텐츠도 그랑에이지 M을 한층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네요. 국가 침략전 이외에 좀 더 대규모로 펼쳐지는 국가 경쟁 콘텐츠와 길드 간의 경쟁을 다루는 길드 경쟁 콘텐츠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좀 더 PVP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그랑에이지 M은 원스토어에 이어 구글 플레이 정식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